Welcome back, everyone. 안녕하세요. ECK 교육 더 빠른 오픽 스타트 헤일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인물묘사 강의입니다. 자, 인물묘사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걸까요?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실게요.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, 자, 이 특정한 인물 어떤 인물이죠? 네,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, 작곡가 또는 운동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고 왜 좋고 또 어떤 특징이 있고 등등 그런 특징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요. 자, 그러면 제가 문제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I like to know about blank.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